존경하는 강준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세종월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님 네.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임원 추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줘야 되는지 법률자문 의뢰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안낼 근거를 찾겠다고 예산 220만 원까지 쓰셨습니다. 맞지요? 안낼 근거라기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관장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기관장이 있었을까요? 자료 안 내려고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는 게 온당한 일입니까? 아니,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사안에 대해서 자, 정확한 그러면은 판단을 구하는 관장님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관장님께서 직접 의뢰한 첫 번째 질문인데,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지만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료 안 내도 되냐 이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네, 공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헌법상 기본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관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과 추천과정 설명자료가 단서를 근거로 해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셨습니까? 예, 본인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에는 예, 본인들의 인권이나 기본권의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관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보십니까? 예, 기본권 침해 아니,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자료는 다 제출이 되어졌습니다만 그 블라인드 처리되어진, 익명 처리되어진 것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는 요구였는데 아니,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이분들의 실명이 공개되어졌을 때, 그분들의 자, 기본권에 심대한,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볼 때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도 아니고요. 관장님의 인격을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안들이 전체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장님께서 또 임추위 명단과 심사표를 의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자, 답변을 볼게요. 동의 없어도 제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국회 증언 감정법이 상위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답변을 무시하셨어요. 법률자문 했는데 이런 답이 왔는데 이걸 무시한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요구자료 제출과 공개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답변.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답변도 무시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고발해도 상관없다.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예, 고발할까요? 예, 뭐, 그것은, 예, 어떻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당시 여섯 분의 임원 추천위원들이 전부 본인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자료를 안 내려고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률가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자료는 이미 다 공개되어졌지 않습니까? 제3자가 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공개되어졌지 않습니까? 다 공개를 했었고요. 그랬음에도 네. 불구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법률 자문을 맡기셨어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뭐하러 받으셨습니까? 220만 원 예산 써가면서. 자, 관장님, 하여튼 역사관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라고 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라고요. 이제 관장이 되셨습니다. 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강민국 간사님.